여러분은 치킨 매장 앞에 세워진 친숙한 할아버지 인형을 기억하세요? 그럼 혹시 그의 성공 신화에 대해서 들어보신 적은 있나요? 치킨의 창업주 커넬 할랜드 샌더스는 처음부터 튀김닭을 요리했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초등학교도 졸업하지 못한 그는 여러 직업을 전전했는데 열심히 일한 결과 켄터키주의 코빈이라는 마을에 주유소를 차릴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의 주유소는 좀 특이한 곳이었습니다. 주유소를 찾은 배고픈 손님들을 위해 요리를 대접했거든요. 우와, 샌더스 씨! 이 튀김 요리 정말 기가 막힌데요? 그래, 맞아, 샌더스. 이 부근의 어떤 레스토랑보다도 정말 이 닭은 기가 막히다고 맛이. 아니, 도대체 언제부터 자네 이렇게 요리를 잘하게 된 거야? 응? 어릴 때 어머니가 일을 나가셔서 내가 집안일을 다 도맡아 했거든. 그래서 7살 때부터는 웬만한 요리는 다 할 수가 있었지. 샌더스 씨, 그 요리 솜씨로 차라리 레스토랑을 차리지 그래요. 그럼 이런 주유소보다 훨씬 수입이 좋을 것 같은데요? 내 요리가 그렇게 맛있나? 정말 그렇게 생각해? 흠흠, 레스토랑이라 정말 한번 해볼까. 사람들의 말에 자신을 얻은 샌더스는 주유소 맞은편 국도변에 샌더스 카페라는 레스토랑을 차렸습니다. 100명 이상을 받을 수 있는 커다란 샌더스 카페는 나날이 번창해 갔습니다. 특히 이 카페의 인기 메뉴인 튀김닭은 11가지 양념으로 독특한 맛을 자랑했죠. 그렇게 몇 년의 시간이 흘러 샌더스도 어느덧 노인이 됐습니다. 샌더스 씨! 무슨 일이 생겼나요? 우리 마을로 고속도로가 뚫린대요. 이제 우리 레스토랑도 문을 닫아야 할지 모른다고요. 그 종업원의 말은 사실이었습니다. 레스토랑이 앞으로 고속도로가 뚫렸고 손님들은 점점 줄어들었습니다. 샌더스 씨, 방금 소식 들었어요. 장사가 안 돼서 결국 이 레스토랑이 경매에 넘어가게 되었다면서요? 샌더스 씨, 하지만 너무 슬퍼하지 마세요. 이 레스토랑에서 몇 년간 일했기 때문에 저는 정말 잘 알고 있어요. 당신이 그 누구보다도 열정적으로 열심히 일했다는 것을요. 이제 샌더스 씨도 65이 되셨잖아요. 그러니 이제 연금도 받으며 편안히 사세요. 네, 샌더스 씨. 그건 내가 원하는 게 아닙니다. 난 연금이나 받으면 무력하게 생을 마감하고 싶진 않아요. 네? 그렇지만 샌더스 씨, 이제 가게도 넘어가게 된 마당에 뭘 어쩌시려고요? 나이도 있으신데 뭔가를 새로 시작할 수도 없고 다른 방법이 없잖아요. 내 좌우명이 뭔 줄 아나요? 내 좌우명은 바로 죽는 날까지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일한다는 겁니다. 오랜 세월 걸려 독특한 맛을 완성한 나의 튀김닭에 난 여전히 자부심을 갖고 있어요. 비록 내 레스토랑은 망하고 말았지만 내 튀김닭을 맛보길 원하는 사람들은 앞으로도 많을 거예요. 난 그렇게 믿고 있어요. 앞으로 두고 보시라고요. 샌더스 씨, 정말 대단하세요. 65세라는 고령의 나이에도 불구하고 절망하지 않은 샌더스는 직접 차를 몰고 여러 도시를 돌아다니기 시작했습니다. 그가 자신하는 튀김닭을 다른 도시의 사람들에게 직접 맛보여주기 위해서였죠. 오늘은 이 도시의 레스토랑들을 돌아다녀 봐야겠군. 이 레스토랑부터 시작해볼까? 어서 오십시오, 손님. 제가 자리로 안내해드리겠습니다. 참, 난 손님으로 온 것이 아닙니다. 미안하지만 이곳 사장님을 좀 만나뵐 수 있을까요? 사장님과 사업상의 일 때문에 좀 상의할 일이 있었어요. 네? 사장님을요? 아니, 지금 뭐라고? 지금 이 노인네가 우리 가게에서 영업방해를 하겠다는 거야, 뭐야? 지금 당장 나가요!
그런 것이 아닙니다. 영어빵이라니요. 난 그저 내가 9년 일하는 세월 동안 연구하여 완성한 그 독특한 맛의 튀김닭을 이 레스토랑에 팔기 위해 온 것입니다. 이 튀김닭을 먹어본 사람들은 누구나 맛있다고 칭찬을 해주었어요. 아니 글쎄 말귀를 못 알아들으시는구만. 우리 레스토랑엔 그런 튀김닭이 필요가 없다니까 그러시네. 우리도 훌륭한 요리사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당장 나가라니까. 이렇게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그저 내가 요리한 튀김닭을 한번 맛만 보도록 하세요. 만약 맛이 없다면 당신들이 나가라는 소리 안 해도 조용히 나가겠습니다. 사장님, 저렇게 부탁하는데 한번 이 노인의 부탁을 들어주는 게 어떨까요? 아니 뭐야? 제정신이야? 그래요. 뭐 손해볼 건 없지 않습니까? 그리 오랜 시간이 걸리는 것도 아니니까요. 그렇게 샌더스는 레스토랑에서 튀김닭을 요리하기 시작했습니다. 자, 조금만 더 기다리세요. 조금만 있으면 맛있는 튀김닭이 됩니다. 잠시 후, 샌더스가 요리한 튀김닭이 완성됐습니다. 뭐 겉보기엔 그냥 평범한 튀김닭이잖아. 자, 완성되었으니까 한번 맛을 보시지요. 틀림없이 무척 맛있을 겁니다. 맛을 본 이후에 마음에 드시면 저와 사업 이야기를 하시면 됩니다. 정말 맛있잖아. 어떻게 양념을 했길래 이런 맛이 나지? 요리 비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단, 이 레스토랑에서 내가 알려주는 방법으로 요리하는 닭 한 마리당 5센트의 로열티만 받도록 하겠습니다. 괜찮은 조건이군. 좋습니다. 당신과 계약을 하겠습니다. 자, 이것으로 우리의 계약은 성립되었습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첫 번째로 들어간 레스토랑과 계약을 따낸 샌더스는 그것으로 만족하지 않았습니다. 그 후로도 그는 홀로 자동차를 운전하고 다니며 미국의 여러 도시를 돌아다녔습니다. 그리고 수많은 레스토랑에 들어가 앞서 했던 방법으로 레스토랑의 사장 앞에서 직접 튀김닭을 요리했죠. 결국 수많은 레스토랑과 프랜차이즈 계약을 맺을 수 있었습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그렇게 여러 도시를 돌아다니며 수많은 프랜차이즈 계약을 맺었지만 큰 성공을 이루기 전에 샌더스는 여전히 연금을 받으며 생활하는 노인에 불과했습니다. 샌더스는 돈을 낭비하지 않기 위해 여관비를 아낄 생각으로 밤에는 자동차 안에서 잠을 잤습니다. 그리고 아침이면 주유소의 화장실로 들어가 세수와 면도를 했습니다. 그렇게 고단한 생활을 하며 샌더스는 또다시 하루 일과를 시작했죠. 적지 않은 나이의 샌더스에게는 쉽지 않은 생활이었지만 조금씩 더 많은 레스토랑과 계약을 맺을 때마다 샌더스는 새로운 힘이 솟는 것 같았습니다. 자신의 튀김닭을 사람들이 인정해주는 것이 무척 기뻤기 때문이죠. 이런 샌더스의 노력은 조금씩 결실을 거두기 시작했습니다. 샌더스의 튀김닭은 점점 사람들의 입소문을 타서 유명해지기 시작했고 2년 뒤에는 튀김닭을 전문으로 한 5개의 체인점 매장을 열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4년 뒤인 1960년에는 체인점의 수가 200개를 넘어서 지금은 전 세계 80여 개국에 수많은 매장이 생길 정도로 큰 성공을 거뒀습니다. 성공을 거둔 뒤에도 그는 방문한 가게의 요리가 시원치 않으면 직접 주방으로 들어가 앞치마를 두르고 손잡벌대는 종업원들을 가르치는 열의를 보이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샌더스의 열정은 사그라들지 않았습니다. 90세의 나이로 삶을 마감할 때까지 그는 각 나라의 매장을 두루 돌아다니며 일을 했습니다. 65세의 나이에도 절망하지 않고 다시 일어섰던 커넬 할랜드 샌더스. 평생 다른 사람들을 즐겁게 하는 것을 비즈니스 신조로 삼았던 그는 오늘날 패스트푸드의 아버지로 불리고 있죠. 샌더스의 신화는 나이가 성공을 가로막는 장벽이 결코 될 수 없음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는 그의 레스토랑 종업원에게 말했듯이 죽는 날까지 열심히 일한다라는 그의 좌우명을 몸소 실천했던 것입니다.